6월 13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람은 이전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온전한 회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 전혀 다른 가치와 전혀 다른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게 됩니다. 마음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였던 사람에서 예수의 전달자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삶이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차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아픔이 있었음을
그의 마음에 크나큰 근심, 고통이 있었음을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고륙,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 채 이방의 빛이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이행하지 못하여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이방이 빛이 되어야 하는 그 사명을 망각한 채 특권에만 취하여 멸망의 길을 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이 희미하다고 해서 돌아온 자들을 통해 이방인까지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마저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또 하나님의 이루심은 실패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으로만, 이끄심으로만 약속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방의 빛이 되고 제사장 나무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육신의 이스라엘이 자동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참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불의한 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즉시 처형하지 않고 구원하신 것도 완악한 바로를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누가 이러한 결정에 토를 달겠습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어찌 창조주께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 어찌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어떤 자격도 어떤 의로움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 은혜에 거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아닌 하나님, 주의 긍휼이 제게 필요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나,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 진정 우리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거하는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